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가상악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트롤로그라는 신디사이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신디사이저 이론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사용법 정도를 한번 익혀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악기는 멀티트랙 악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 트랙 악기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애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애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해서 여기서 인스트루먼트를 골라내면 됩니다.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신디사이저랑 가상악기들이 전부 다 나오죠. 그 중에서 신디사이저 카테고리에 있는 음색입니다. 리트롤로그라고 있죠, 그죠? 리트롤로그. 그리고 애드 트랙을 해주시면 이렇게 리트롤로그라는 신디사이저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아날로그 시절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모습을 하고 있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디지털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라고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리트롤로그의 서피스에 있는 요 메뉴들을 간단하게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INIT라고 되어 있죠. 이니셜라이징 돼 있는 리트롤로그 2의 가장 기본 소리입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고요. 건반은 없어도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음색을 고를 수 있는 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별표 버튼 요거를 삼각형 버튼 요거를 누르면은 요 밑에 이렇게 음색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꽤나 많은 음색들이 프리셋으로 준비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음색을 하나 이렇게 고르고 소리를 들어보면 돼요. 네, 시퀀싱 기능까지 있는 것 같아요. 시퀀서의 기능까지 있어서 우리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신디사이저들에 있는 아르페지에이터 같은 그런 사운드도 나오고 있어요. 딱 전형적인 그런 신디사이저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ACID Synth. 베이스. 여기 보면 이제 카테고리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종류의 음원인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등의 소트 스웨이브로 만들어진 소리 같죠? 딱 봐도 네, 소트 스웨이브이고 네, 플럭 사운드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음원 이름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운드의 질감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뷰티 브라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음색이 쭉 나와 있는 요거를 이 중에서 이제 서칭을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소리다. 이렇게 피아노라고 검색을 해보면 약간 피아노 소리 같은
FM 신디사이저의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 예, 완벽하게 예,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와는 좀 다르지만 예, 이렇게 서칭을 해서 네, 할 수도 있다는 거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네, 리트로그를 하나 더 불러와서 네. 아무것도 없는 초기 상태에서 네. 음색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보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노로 네, 모노 보이스로 할 건지. 그러니까 모노 보이스로 하면은 화음이 연주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화음이 연주가 되지 않고 멜로디로만 연주가 된다는 뜻이 되죠. 네, 화음이 연주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옆에 보면 글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요 옵션을 키면 글라이드 타임을 정할 수가 있고요. 네, 글라이드 타임을 좀 길게 할 건지 아니면 짧게 할 건지 네,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고요. 글라이드라는 것은 어떤 음을 연주하고 그 다음 음을 연주할 때 그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네, 미끄러져서 소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글리산도처럼. 네, 요 타임을 길게 가지면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모노기 때문에, 네, 모노 보이스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폴리로 바꿔줍니다. 폴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음을 동시에 소리를 발음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폴리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기본은 16개가 폴리 네, 기본으로 되어 있고 16중 화음. 사람이 손으로 연주할 때 10개 이상은 일단은 연주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6폴리 정도면은 웬만한 화음들은 다 네,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라이드 옵션이 지금 되어 있어서 소리가 네. 글라이딩 된 소리가 지금도 났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메인은 메인 옥타브 8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게 기본이고요. 한 옥타브 밑에 8이 기본이 기본 옥타브 그리고 4, 2 이렇게 올라가면 네, 위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랜덤 피치라고 해서 어떤 음정을 좀 더 난수를 발생시켜서 칠 때마다 음정이 살짝 다른 그런 음색이 나오죠. 같은 음을 치는데도 피치가 네, 조금씩 다른 게 연주가 됩니다. 네, 요 퍼센테이지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세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피치 밴드가 있죠. 그죠? 네, 네, 피치밴드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키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지 피치밴드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12로 하면 한 옥타브가 내려가게 되고 플러스 12로 세팅을 해주면 위로는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옥타브까지 올라가고
한 옥타브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메인 볼륨 있고요. 그 다음에 440Hz 지금 튜닝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주 미세 튠을 할 수가 있어요. 441, 445 이렇게 네. 튜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메뉴를 한번 보면 오실레이터 1이라고 되어 있죠. OSC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실레이터라는 뜻이고요.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발진기를 얘기하면 진동을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실레이터와 필터와 앰프입니다. 신디사이저의 기본 원리는 이 세 가지에서 다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물론이고 디지털 신디사이저도 사실은 네, 요 아주 핵심적인 기본 세 가지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소리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거니까 좀 더 그렇겠죠. 그죠? 네. 자, 발진기 파트입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발진되는 진동을 만들어내 최초 만들어낼 때 만들어지는 파형의 모양부터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구형파 사인 웨이브라고 그러죠. 네, 사인 웨이브 정현파라고도 합니다. 이 정현파는 현악기를 아주 고르게 연주할 때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정현파라고 불리는 거고요. 영어로는 사인 웨이브. 사인 곡선, 사인 곡선을 그리는 그런 파형입니다. 자, 이게 가장 이제 신디사이저에서는 가장 기본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삼각파입니다. 네. 트라이앵글 웨이브라고도 하고요. 삼각파. 네. 약간 좀 더 몬된 소리가 나오죠. 네.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파형이에요.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삼각파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자악기, 전자매체를 통해서만 저 삼각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예. 요게 소우투스 웨이브라고도 하고 네. 톱니 모양을 하고 있다고 톱니파라고 합니다. 네. 네. 더 몬된 소리가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고 사각파라고 하고 이게 네. 스퀘어 웨이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각파의 모양도 여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사각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앞에 있는 파가 더 좁든지 뒤에 있는 파가 더 넓든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비율을 지금 쉐이프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형파, 정현파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정현파로 두고 그 옆에 보면 옥타브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메인 옥타브처럼 8이 기본적이고요. 한 옥타브 위, 두 옥타브 위, 한 옥타브 아래, 두 옥타브, 세 옥타브 아래까지 이렇게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코러스 반음 단위로 이거를 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센트 단위로 파인 튜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1센트가 1헤르츠라고 보면 돼요. 1헤르츠씩 네, 낮추어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제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오실레이터 1 방금 왼쪽에 있는 요거에 대한 볼륨 네, 믹스죠. 그죠? 네. 왜냐하면 오실레이터를 3개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믹스, 볼륨, 볼륨을 얼마만큼 네, 섞을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레이터를 하나 더 켜서 믹스를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네, 사인파를 두고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 를 한번 믹스를 해볼게요. 오실레이터 1과 2에 네. 이렇게 한 옥타브 위 소리와 원래 있는 소리가 두 개가 한꺼번에 섞여서 이렇게 네,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율을 정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소리를 좀 더 크게 나게 할 건지 식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파인 튜닝을 시도를 하게 되면 맥놀이 현상이 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왕왕왕왕 소리 나는 거 보셨죠? 일부러 이런 맥놀이 현상을 나게 해가지고 음색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섞어봤고요. 그 다음은 필터입니다. 필터는 주파수를 정해서 그 주파수만 컷오프 잘라내거나 아니면 디스토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레조넌스 공명 현상을 발생시키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컷오프는 22kHz 네. 이하에 있는 소리들을 다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다 나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먹먹한 소리가 됐습니다. 고음 성분이 잘렸기 때문에 소리가 네, 이렇게 컷오프를 해줄 수 있고요.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네, 소리가 찌그러진 느낌 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화음이랑 이게 배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레조넌스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필터가 적용되는 ADSR 지난 시간에 옴니스피어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네, Attack, Decay, Sustain, Release. Attack은 최초의 소리 날 때 네, 타이밍을 얘기를 하고 여기 그래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분, 그리고 지속분, 그리고 키가 오프된 뒤에 감소되는 네, 분량 이렇게 네 단계로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밀리세컨드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컷오프를 지정을 해놓고 네. 엔벨로프가 작용되도록 엔벨로프에 의해서 컷오프가 작동되도록 그러면 우와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앰플리파이어예요. 앰플리파이어는 소리의 증폭률을 조정을 하는 거고 볼륨의 변화값을 ADSR, 네, 엔벨로프로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가 그냥 바로 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어택을 조금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소리 나죠. 소리가 243ms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243ms만큼 시간 동안 볼륨이 이렇게 커져 올라오는 거죠. 요게 0이면 그냥 바로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 요게 길면 길수록 아주 느릿느릿하게 원래 볼륨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릴리즈는 키보드를 뗀 이후에 나는 소리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0.5초 정도, 0.7초 정도 되는 500ms 지정을 해주면 0.5초만큼 키보드를 뗀 이후에 이렇게 소리가 날 겁니다. 이걸 더 길게 하면 8초 동안 지금 줄어듭니다. 소리가. 여기서 릴리즈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음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변화값도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왼쪽에서 날 건지 오른쪽에서 날 건지 네, 이렇게 팬도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제로데시벨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를 좀 더 크게 이렇게 작게 네, 당연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인데요. 이건 치는 세기에 따라서 볼륨을 어떻게 나게 해줄 건지 지금 0%인데요. 요거는 벨로시티가 전혀 상관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벨로시티 100%를 하게 되면 네, 치는 세기에 따라서 볼륨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라고 그래서 네, 모듈레이션 밑에서 소리를 모듈레이션 휠을 돌려서 이렇게 소리를 네, 변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음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든 음색에 대해서 이펙트를 걸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펙트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레소네이터도 있고 다른 모듈레이터,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이퀄라이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버브 일단 가장 흔하니까 한번 네. 리버브 하나만 걸어도 네, 신디사이저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양은 믹스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겠고요. 딜레이도 이렇게 네,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모듈레이션 이펙트, 페이저도 있네요. 페이저. 네.
이퀄라이저가 밑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프리퀀시, 네, 주파수 대역, 그 다음에 큐 포인트, 그 다음에 게인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가 하나, 둘, 셋, 네 개 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봤던 네, 아르페지에이터도 여기서 아르페지에이터 페이지에서 이렇게 전원을 켠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 그려 넣어서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16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볼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박자도 한 박 말고도 더 짧은 스텝으로도 네, 랭스를 길이를 길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짧게 되죠. 이것까지 설명을 다 드리면은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은 리트롤로그 2 예, 큐베이스에 내장된 음색입니다. 예, 리트롤로그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예, 여러 가지 음색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